다 먹은 쿠키통 이렇게 재활용해 보세요. 자, 시작해 볼까요? 먼저 실이 안 할 부분부터 마스킹 테이프로 막아주세요. 저는 금색 띠를 실을 안 할 예정이어서 그 부분 막아줬어요. 오늘은 젯소 말고 검정색 페인트로 바로 베이스를 들어갔어요. 완전히 건조한 후에 페인트 혹은 아크릴 물감으로 원하는 색상을 찍어주세요. 그리고 붓보다는 이런 스펀지로 톡톡 쳐서 작업을 해주는 게 붓보다는 훨씬 더 쉽고 그리고 그라데이션이 되게 잘 나와요. 자, 이렇게 그라데이션 멋지게 나왔죠? 여기 위에다가 저는 좀 밍밍해서 줄무늬를 비슷한 색상으로 너무 튀지 않게 계속 꺼봤어요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눈에 많이 띄는 뚜껑 부분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보아요. 이번에 투국을 그리기로 했는데요. 투국은 어려운 듯 하지만 되게 쉬워요. 어떻게 하냐면요, 이렇게 어두운 색부터 먼저 꽃잎 5개, 하나 둘 셋 넷 다섯,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려주면서 점점 밝은 색으로 다시 위에다가 더 그려주면 쉽게 수국의 그 풍성한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. 가장 밝은 꽃들 올려주고 다 말랐다면 그 위에다가 노란색으로 점점 꽃수술을 그려주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다 완성됐을 때 알죠? 이렇게 테이프 쭉쭉 떼는 기쁨. 아, 너무 신나죠, 이때? 짜잔! 완성이 됐어요. 그래도 뭔가 아쉬워갖고 이번에는 한 10개 정도의 꽃잎으로 이름 모를 꽃을 그려보았어요. 자, 꽃잎으로 된 예쁜 맛있는 과자통이 만들어졌어요. 이걸로 선물해도 되겠죠?